오늘은 2023년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신문에서 이런 걸 보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이 책상에 앉아서 프린트물 이런 것을 이렇게 연필 들고 뭘 하고 있는데 옆에 딱 서가지고 체내 자세로 부동 자세로 섰던 그 사진이 오늘 딱 나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 사진,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울분을 정말 가라앉히질 못했는데, 이번에 또이 사진이 데일리안에서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에서 나왔는데, 이런 문재인 세력이라는 건, 이건 한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아침에 또 봤습니다. 데일리안에 기사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곁에 시립해 있는 가운데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다. 아니,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마음의 자세일까요? 12년 만에 방일 양자회담,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 방문국 정상과 오피니언 리더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까지 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 행보를 놓고 직전 문재인 정권 관계 세력들이 일제히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환희를 외쳐야 될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쳐야 될이 날에 이 문재인 정권 관계 세력들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곁에서 부동자세로 차렷 하고 또 중국에서 혼밥 논란, 미국에서 홀대 등을 겪었던 문재인 세력이 과연 현 정부를 질타할 자격이 있나? 의문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 세력에 몸담았던 청와대 내각 관계자들의 모임인 포럼 사이제라는 그런 사이체 사이제는 27일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이해가지고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5주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망할 뻔한 날이죠. 문재인 나중에 역사 평가를 아주 호되게 받을 겁니다. 5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평화의 봄을 부르다 학술회의를 열어서 무슨 놈의 학술회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향해서 십자포화를 부었습니다. 뿔들 나겠죠? 미 하원, 상원, 양원 합동회의 하는 그 본회의장에서 기립박수를 갖다 26번 받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60번이나 받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포 쏘아대고 미사일 쏘아대고 그렇게 해야 그게 평화입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평화입니까? 아, 이 사람들은 머리 구조가, 그뇌 구조가 왼쪽으로 색깔이 뭔가 져 있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 색깔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파랑색일까요? 초록색일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 말이죠.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미국에서 저렇게 양원 합동회의에서 우리 안보 현실을 얘기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샤우팅하고 연설하는데 박수를 보내고 논평을 내고 이래야 될이 야당들이 말이죠. 이건 구조가 완전히 지금 돈봉투에 지금 나 그래서 돈봉투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돈봉투가 괜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부패되어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돈봉투 해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당대표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나는 그래서 그런 의혹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보십시오. 도망 나왔죠. 국회로 도망 나왔잖아. 안 그럼 재편갈까봐 무서우니까 국회로 도망 나와가지고 송영길한테 바톤 타치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방탄당 대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체포동의안이면 안 돼! 그것만 안 됩니다. 169석으로 그리고 형편없는 법만 만들어냅니다. 제대로 정상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때가 팬데믹, 소위 코로나 팬데믹에 그걸 핑계 삼아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집회를 못하게 완전히 더 쪼여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돈 퍼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고에 있는 돈을 막 퍼줬습니다. 선거 바로 직전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이런 민주당, 저런, 지금과 같은 저런 세력을 뽑았다는 후회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선동선전, 왜곡 선동선전이 주무기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을 받고 대한민국의 길로 스스로 일어서는 소위 진정한 배달민족입니다. 절대로 외세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의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자. 미국은 우리 영토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미군은 스스로 이제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철수하려고 했었죠. 예. 이 미국은 우리의 자유우방이자 우리의 대한민국을 존속시켜준 유일한 국가입니다. 오늘 거기 가서 대통령이 환대를 받고 최고의 기립박수를 받고 양하원 합동회의에서 할 때는 야당이 진정한 야당이라면 논평을 내면서 대통령의 이런 환영을 해준 미 의회에 감사를 드린다. 한번 탁 하면 역시 한국 야당은 괜찮네. 이런 소리라도 들을 텐데 이거는 대통령 까대기 한다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수렁에 빠진다. 아니,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는 사법 리스크. 하나는 누굽니까? 송영길은 무늬만 탈당을 해서 있지만 전부 다 우글거리는 게 뭡니까? 봉투 사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정근이가 송영길한테 오빠 오빠 했던 이정근이가 엄청난 노트를 내놨습니다. 이 노트 속에는 뭐가 지금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폭탄이 돈 봉투, 노트 폭탄, 사법 리스크 이재명 세 개가 삼총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순간적으로 폭망해 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당이 정신 좀 차릴 생각은 하지 않고 수습하는 사람들은 고작이야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수습이 됩니까? 이 문재인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평화했죠. 평화. 근데 평화가 힘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머릿속에 들은 게 친북이고 친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릅니다. 그분은 전체주의의 이념을 갖고 있는 듯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갈 것입니다. 끌고 가겠다 이겁니다. 끌고 가다가 그냥 딱 거기서 도중 임기가 돼서 하차했는데 자기는 이재명이가 될 걸로 알았죠. 의회의 복병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 하지만 탄핵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을 건드리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네들을 목을 조를 것이다. 이 정도는 제가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임종석이란 자도 어저께 한마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임종석이 누굽니까? 주사파 대부 아닙니까? 김일성 주의자. 대한민국이 평화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들이 평화를 아는 자들입니까? 평화를 아는 자들이 운동권 때려 부수고,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과거에 그랬던 자들이 아직도 그래도 딱할 때는 컨페션, 고백을 하고, 나얘 과거에 적진에 들어가 있었던, 사상적으로 적진에 있었던 사람, 주사파 출신인데, 이제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왔습니다. 라는 확실한 그게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도 확실하게 전향 선언을 했잖아요. 이런 사들 때문에
이 잔재를 언젠가 소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렇게 고개를 쳐들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겨야지. 왜? 자유 대한민국 한때 주사파 운동을 했으면은 김일성 사상에 빠져서 그걸 운동하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했으면은 아, 한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한게 잘못됐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앉아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향선언이거든요. 이들은 전향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강철 서신, 몇 사람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그 젊은 세대들 또는 그 위의 세대들이 586 나가라! 586 나가라! 586 주사파들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송영길로 인해서 586 나가라! 하고 지금 그 운동이 맹렬히 지금 폭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임종석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역주행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역대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 미국과 가장 핵무장, 핵의 전부 완전 방비 노출이 돼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핵 확장 억제를 함으로써 같이 핵을 만약에 북한이 쓰려고 하면은 바로 킬체인 합니다. 바로 핵이 뜨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가라앉혀 버리는 그런 미국의 작전이 주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들은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 만약에 공격하면은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의회에서 연설함으로써 미국이 절대적으로 한국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들을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가졌다는 것. 기립박수 26번.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 60번. 그것이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판문점 선언 5주년이라면서 학술회의를 한 어저께 벌써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를 여는 그 의회에서 500여 명의 미국 전체 상하원 의원들을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갖다가 초석을 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쌓고 한미동맹의 정말 혈맹 그 이상의 이 모든 것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쌓았습니다. 국가 경제를 쌓았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절대로 완전한 방파제가 돼야 되고 그 대통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어저께 미국에서도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 자유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 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문재인의 전체주의를 짓밟고 뺏어온, 대한민국을 뺏어온, 대한민국을 존속시킨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전부 힘을 모으고 해서 성공을 바라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의 성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일 뿐이라는 한계의 도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펜타곤에서도 미군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역사의 처음, 상당히 중요한 상황실에서 말이죠. 네. 유사시에 대통령과 미군 지휘관들을 보좌하는 그 센터에서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날, 바로 그날을 예비하는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